부천의 한 돌잔치 뷔페 식당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식당에서 일했던 50대 직원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천 뷔페 식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계양구에 거주하는 69년생 여성 A씨로 뷔페 식당 직원입니다. A씨는 지난 9일과 10일 뷔페에서 일을 했고 16일부터 가래와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4일에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체 검사를 받은 결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히 A씨는 다른 확진자와 달리 사진사로 일한 택시기사와 동선이 겹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선 일가족이 모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17세 B양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B양은 미추홀구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9세 C군의 동생입니다. 앞서 B양의 부모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코인노래방은 직업과 동선을 숨긴 학원 강사 제자가 방문했던 곳입니다. 인천 학원 강사 확진자에서 시작된 4차 감염 사례로 추정됩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25일 오후 5시 기준 인천 지역 누적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